자, 오늘 역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중국 쪽의 리오프닝 그리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들 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중국서 서리생 시즌 1이죠. 방송 나가자마자 지금 상한가를 치솟아 왔습니다. 자, 한알령 해제 중국 OTT의 드라마 방영에 주목받고 있는데 중국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온라인 동영상 OTT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 데 따른 기대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 베이징 비즈니스 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OTT 빌리빌리 있죠? 자, 그 지난 8일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의 독점 방영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중 양국은 다음 주 외교 장관 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방언도 추진 중입니다. 네. 자, 이러면서 중국의 OTT에서 비리비리라는 이 OTT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많은 또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뭐 영화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 우리도 잘 모르는 영화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한알령의 시그널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었고 해외 수출로 좀 했던 그런 콘텐츠가 중국 쪽에서 공개가 됐다는 거 이걸로 봤을 때 한알령 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죠? 자, 맞습니다. 한알령 시즌 지금 그 해제는요. 이거는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중국 전역의 관영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쪽의 분위기는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점차적인 순차적인 이 풀림에 있어가지고 뉴스 기사가 뭐 이렇게 이 이야기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한 90% 풀렸다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OTT뿐만 아니라 엔터 쪽에 주목받는 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가 하면. 그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반도체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생산 상품 제품 쪽은 언제든지 기술을 빨리 넘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돈만 투자하고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이 문화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네.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이 사이클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의 콘텐츠 문화가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콘텐츠 문화가 지금 글로벌의 탑입니다. 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보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나 네, 대단하죠. 근데 그런 반면에 중국의 이 영화 아니면 이 OTT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엔터 쪽은 글로벌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있어가지고 OTT뿐만 아니라 영화 그리고 엔터 여러 가지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제품까지도 상품 제품까지도 네. 많이 이제 열릴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 한알령 해제의 본격적인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고 있고 정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콘텐츠의 실력이나 이 모멘텀을 쌓아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꽃피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의 이 콘텐츠를 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 이슈, 이 스리생 시즌 1이 중국의 OTT에 공개가 됐다라는 이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쪽은요. 소비도 있지만 네. 이제 돈 주고도 못 산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문화 있죠. 그 문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는 이 문화의 이 사이클은요. 사실상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 나라의 이 GDP 성장부터 따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엔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터 쪽에 우리나라의 좋은 종목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은 JYP. JYP 엔터. 네, JYP 엔터부터 여러분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차트로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JYP의 뭐, 박진영 뿐만 네. 아니라, 2017년, 18년도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 번 더 트와이스가 네. 정말 우리나라의 이 글로벌을 한 번 더 문을 열었었죠. 그러다마자 자 오랫동안에 이 침체를 겪었습니다. 겪었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상승 패턴으로 잡을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어떤 기사와 어떤 여러 가지 이슈로 올랐다가 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게 되면요 항상 우상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잘 올라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실적이었습니다. 다른 엔터보다도 왜 그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너 이런 표현 쓰면 뭘지 모르겠지만 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정도 기능 가고 있다. 뭐 이제 조금 어찌 보면 어느 이 그룹이 잘 되면 그에 관련돼 있는 화장품, 뭐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구나. 하는데 JYP는 오로지 엔터 길만 꾸준히 걷다 보니까 한눈 안 팔고 걷다 보니까 꾸준히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영업이익 한번 보고 그 JYP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요. 2019년에 400억, 2020년도에 그리고 440억, 430억에 440억, 2021년도에 570억, 그리고 올해는 1000억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왜 계속 네. 우상향이 나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영업이익이 따라주니까 역시 주가도 같이 우상향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니까 여러분들 좀 느끼는 게 하나 있죠.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한 25%에서 30% 정도 나게 되면 아니면 다를까 조정을 또 줍니다. 조정을 주기 네네.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빨간 선이 보이시죠? 빨간 선이 60일선인데 네. 60일선만 따라다니면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5%만 따라다니면 자 계속 좀 오랫동안의 수익이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는 어찌 보면 좀 어느 정도 고점이 또 한 번 그러니까, 얻지 않았나라는 위로 생각이 듭니다. 있네요. 네, 예, 올라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이 빨간 선이 있죠. 60일선에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한 번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그런데 왜 첫 번째로 들고 왔냐. 꾸준한 우상향이 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계속 보자라는 관점에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예. 어디죠? SM입니다. SM이요? 네. 여러분들 SM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자, SM인데. 엔터테인먼트. 네. SM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이번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이슈가 좀 있었죠. 언젠가면 날짜는 9월 16일 날 사실상 라이크 기획의 계약 종료로 따른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레포트에 나온 내용이 시가총액 3조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1조 9천억에서 1조 8천억에 1조 9천억에서 박스권에 있다가 바로 2조 가까이 육박했다가 지수의 역량과 또 수급의 좀 부재로 인해 가지고 좀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머리를 들었는데 추세를 살렸습니다. 네네. 추세를 살렸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20일선이 오기 전부터 지지 캔들이 난다는 것은 가격 조정이 미미하고 기간 조정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캔들이 지금 나고 있는 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양음 양의 5일선에서 살짝 부딪히는 모습인데 네. 오늘 자리 괜찮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역망치에 빨간 불이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망치의 양봉이면 지금 현재 5일선에 머리를 딱 부딪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 5일선이 밑으로 시작은 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의 지금 역망치는 종가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역망치가 나와가지고 살짝 매도가 물량이 나온다 해가지고 금복을 절 필요 전혀 없고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자, 우리 마지막 종목은 내년. 네. 내년 이제 6월 달을 기대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자, 오늘 핑크 같은 경우에 내년 6월에 이 월드 투어가 확정이 되었고 그게 이제 총 45회 진행됩니다. 그러면 2023년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3분기의 실적을 기다리는 이 기관과 외국인은 실금실금 사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는 45회라 그러면 꽉 채울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는 불보듯 뻔하지 뭐 어닝스 프라이즈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월드 투어를 다니는 이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한 4개월, 5개월부터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다를까. 아, 역시나 21선 돌파에 61선을 깔고 오늘 골드 크로스. 네. 방향을 다, 바꾸고 있네요. 네, 방향을 완전 틀었습니다. 추세 전환을 시켰던 자리이고. 그리고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캔들을 보시다시피 5일선이 61선 밑에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자리에서는 약간이지만 5일선이 61선은 장기 골드 크로스가 마지막으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21선 안 밀릴 리는 없습니다. 12월 달은 항상 우리나라 코스닥 역사 12월 달은 11년 역사상 동일하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웬만해서는 이제 매수를 안 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네. 양도세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나오는 컨센 여러 가지의 이 테마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거래소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많이 낮아집니다. 네. 그런 반면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종가매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가격 전략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네. 최선호주는 YZ 네. 엔터테인먼트로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볼까요? 자, 가격 전략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얼마 전 이 7월 달, 8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던 거래량이 제일 많이 실렸던 자리가 네. 9월 말이거든요. 그때 49,5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9,500원까지 두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자, 21선 두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이 깔끔하게 밑에 따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21선에 내려오게 되면 개파락의 양봉이 나올까 합니다. 그러나 단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이탈하는 세럼봉.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종가 기준으로 매도가 나온다면 꼭 매도를 하고 다음 포지션 넘어가기 바랍니다. 21선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금일 기준으로 42,800원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된 중국 소비주라든지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엔터주를 좀 자세하게,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내년까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선 1위고는 정호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또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